이미지를 했죠. 자, 일단 요거는 머릿속으로 입력을 해 두시고요. 환원율의 정의. 환원율이 뭐예요? 하면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환원율의 중요한 성질이 뭐예요? 환원율은 어림잡은 수익률입니다. 정확한 수익률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투자된 자금이 소멸될 가능성 때문에. 그죠? 건물에 투입된 자본은 결국은 소멸되죠. 건물에 투입된 돈은 결국 소멸되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토지에 투입된 거는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토지는 수익률, 토지 환원율은 수익률하고 똑같고 건물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근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모두 다를 회수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에 투입된 만큼은 회수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종합환원율도 회수율은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산정 방법, 산정할 수 있는 산정 방법 또는 환원율 결정 방법이에요.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시장 추출법. 자, 일단은 내용은 안 보더라도요. 타이틀만 볼게요.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이죠. 요것들은 일단 타이틀만 보세요. 자, 다음에 밑에 디귿의 투자 결합법 있죠. 이거는 좀 더 해야 돼요. 넘어가시면은 엘루드법. 이건 타이틀만 보세요. 다음에 507쪽에 부채 감당법. 이거는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왜냐면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계산 문제는 그 더 들어가는 투자결합법과 부채감당법에서 출제됩니다. 다른 거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이론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C조12, 앞글자를 따면 그래요. C조12 또는 C요12 그래요. C조12 수에, 그 앞글자 따면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L루드법, 부채감당법. 시는 뭐라고요? 시장추출법. 저는 다른 말로 요소구성법. 그 다음에 투는 투자결합법. L은 엘루드법. 부는 부채감당법. 자, 근데 요 두 놈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일단 얘네들은 이런 게 있다 치고요. 왜냐면은 우리 시험에 과거에 17회 때인데 이거 섞어 놓고요. 다른 강기 집어 넣고 다음 중 환원율 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했어요.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종류만 알면 되니까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이요. 투자결합법은 다시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나눠져요. 물리적 투자결합이라는 게 뭐겠어요? 토지 건물로 결합했다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결합한 게 금융적으로 결합했다는 건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원율을 계산을 할 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토지 환원율도 반영해야 되고 건물 환원율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두 개 더해서 1로 나누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토지 가액이 반이고 건물 가액이 반, 반반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반이면 반은 건물이니까 회수를 하는 물건이고 반은 회수를 하지 않는 토지니까 반은 그렇게 반반이라면 토지 환원율도 반, 건물 환원율도 반반 반영해서 두 개 더해서 1로 나누면 되는데
건물 가액은 60%고 토지 가액은 40%밖에 안 되면 회수해야 되는 게 더 많잖아요. 토지는 회수 안 하는 게 비중이 더 작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환원율을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건물 환원율을 60% 반영해야 돼. 토지 환원율을 40% 반영해야 되고, 이 또 가중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비중이 더 큰지 토지 비중이 더 큰지에 따라 비중이 더 큰 쪽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비율이 예를 들어 40%다. 그럼 자동으로 건물 비율은 몇 프로예요? 건물 비율은 60%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긴 0.4를 곱하고 여기는 0.6을 곱해야 돼요. 그 각각의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뭘 곱할까요? 토지 환원율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건물 환원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두 개를 더해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 평균이죠. 토지 환원율이 5%, 건물 환원율이 10%라면 이게 수익률 가중 평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호황일 때는 예상 수익률이 10%, 호황일 확률은 60%, 불황일 확률 40%의 불황일 때 수익률 5%, 가중 평균 하고 똑같죠? 맞죠? 곱해서 다하는 거죠. 이렇게 요 곱하면은 2%, 맞나요? 요 곱하면은 6%, 이렇게 하면은 8%.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숫자를 예를 들었잖아요. 실전에서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어.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다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근데 이거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수업을 해도 이게 받아들여야 이게 되는 거지.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어, 정말. 정말로. 그런 게 꽤 돼요. 이렇게 그, 설마 이게 출제될까 하고 설명은 했는데 그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난이도가 너무 높게 출제가 된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걸 생각하고 맞추는 사람 별로 없겠죠. 아무튼 그런 게 꽤 돼요. 이거 출제됐다는 뜻입니다. 토토 건건 이렇게 외우세요. 토토 건건. 문제에서 자료를 줄 때 당연히 뭘 줘요? 토지 비율, 건물 비율 주겠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주겠죠. 그게 보이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토토 건건에서 곱해서 대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요건 내돈 남의 돈, 내돈 남의 돈. 내돈 비율을 지분 비율이라 그래요. 남의 돈 비율을 뭐라 그래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 내 남의 거 비율이고 지금 남의 거 비율을 해야 되거든요. 내 거 비율이 30%면 대부 비율로 해야 돼.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과 저당 비율은 같은 거죠. 대부 비율과 저당 비율 같잖아요. 이거는 동의어가 많다 그랬잖아요. 대부 비율은.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용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차입 비율 다 똑같다고 LTV로 뭐만 다르다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 거가 30%면 남의 거는 몇 프로?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굳이 대부 비율을 안 쓰고 저당 비율을 쓰는 이유가 이 뒤에 용어 때문에 그래요. 여기 뒤에 용어가 저당 환원율이죠. 저당 환원율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분 환원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을 가중평균 했는 것처럼 지분 환원율과 저당 환원율을 가중평균 한다고요. 근데 그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뭘 쓰느냐? 지분 배당률을 쓴다는 겁니다. 지분 배당률이 뭐죠?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 여기는 뭘 쓰느냐? 저당 상수를 씁니다. 자, 보세요. 모든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환원율은. 환원율이 중요한 성질이니까.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0인 거잖아요. 보세요. 지분 배당률.
가유 순조는 한번 더 써볼게요. 유에서 순 내려올 때, 요 경비 뺄 때, 감가상각비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아직 원금 회수가 안 된 상태의 금액이다. 순영업소득이. 그래서 순영업소득 7천만 원이면 아직 원금 회수가 안 된 상태죠. 이거를 부채 서비스액, 은행한테 주는 거 4천만 원 주고, 세전연금수지 3천만 원 남죠? 맞나요? 이 7천만 원이 아직 원금 회수가 안 된 상태라 그랬죠? 원금 회수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 4천만 원을 주는 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은행한테 주는 거죠? 은행한테 줄 때 이게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어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럼 요 이자는 저당 투자자가 먹는 수익이에요. 수익. 이자 수익. 저당 투자자라고 해요. 금융기관을.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먹는 수익이라고. 돈 빌려준 데 대한 수익, 이자 수익이라고. 요거는 뭐예요? 빌려준 돈 원금.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갚는 거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회수라고 이게. 수익과 회수라고. 수익과 회수. 자, 은행은 지 돈 빌려준 거 회수는 이걸로 회수해 간다고. 수익은 이걸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됐죠? 자,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이 3천만 원 남는 건 누구한테 남았어요? 지분 투자자한테 남았죠? 세전 현금 수지. 세전 수지예요? 그럼 지분 투자자는 요 돈으로 자기 투자된 원금 회수해 가야 되고 요 돈 중에 일부를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천만 원이 전체 돈이 번 거잖아요. 전체 돈이 벌었는데 여기 회수된 것을 뺐어요 안 뺐어요? 아직 안 뺐잖아요. 전체 돈이 지금 회수가 돼 가야 되잖아요. 회수돼가야 되는데 요거는 은행 입장에서 회수돼 가는 건 요 안에 있고 내 돈 회수되는 건 요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은행이 벌어가는 이자수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 돈이 벌어가는 수익도 요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세전 현금 수지 안에 이 말이야. 세전 현금 수지 안에 내 돈 투자된 거 원금 회수한 거 요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돈에 대한 수익도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분 투자에 예를 들어 4억이다. 4억분의 3천 하면 나오는 지분 배당률은 지분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분 회수율도 그 안에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6억분의 4천 하면 예를 들어 은행이 6억을 냈으면 6억분의 원금 회수하는 회수율이 있고 6억의 이자 수익률도 있단 말이야. 맞나요? 근데 이게 바로 저당 상수거든요. 이게 저당 상수. 왜냐하면은 저당 상수 곱하기 대부액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 4천이 나오거든. 부채 서비스에. 맞나요? 저당 상수의 대부를 곱해 부채 서비스 나오잖아요. 그 저당 상수를 곱하는 게 이자율 곱하기 대부액 하면 뭐가 나와요? 이자율 곱하기 대부액 하면 이자만 나오죠. 이자율 곱하기 대부액 하면 이자만 나오잖아요. 저당 상수 곱하기 대부액 하면 이자 플러스 원금도 나오잖아요. 요거는 원금 이자가 다 나오는 거고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금 이자가 다 나오는 거고 이자율만 곱하면 이자만 나오잖아요. 그 소리는 저당 상수가 이자율보다는 더 크단 얘기요, 적단 얘기요? 크단 얘기잖아요. 뭐가 계산되는 만큼? 원금 계산되는 만큼 저당 상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6%고 저당 상수가 8%라면 요 8% 중에 이자는 6%고 나머지 2%는 원금 회수율이 된 원금 회수율. 그러니까 저당 상수도 무슨 개념이에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개념이에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개념. 원금 회수율 2%에다가 수익률 6% 이렇게 합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 상수도 환원율 개념이라고. 지분 배당률도 무슨 개념이고 환원율 개념이고 이 안에 원금 회수하는 거하고 수익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서. 됐나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그냥 어렵다 싶으면 이제 지어도 돼요. 지어도 되고 지분 배당률도 무슨 개념과 같다? 환원율 개념과 같다. 저당 상수도 무슨 개념과 같다? 환원율 개념과 같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수익률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요 속에 이자율이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정확한 수익률이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 요 속에 지분 수익률이 숨어있단 말이에요. 얘는 어린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전부 다 뭐예요? 어림잡은 수익률이에요. 요 속에 정확한 수익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요 속에 정확한 수익률인 이자율이 숨어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저당, 지분배당률 저당상수를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요거는 지지저조로 외우면 돼요. 지지저조. 지지저조로 외우세요. 위는 토토근근, 아래는 지지저조. 됐나요? 자, 다음에 부채감당법의 마지막. 부채감당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부채감당률을 이용해요. 부채감당률. 그래서 부채감당법이라 그래요. 부채감당률 곱하기 저당비율 저당상수. 여기를 대부비율로 하기도 하는데, 대부비율로 많이 쓰죠. 이제 더 많이 쓰는 게 대부비율인데, 이게 저당비율로 바꿔서 얘기하는 이유는 더 익숙하게 하라고, 양쪽 다 익숙하게 하되, 예, 사실은 같이 이렇게 글자가 통일하면은 쉬우니까. 지지저저잖아요. 밑에는 부저저죠.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저당비율 저당상수잖아요. 맞나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외우라고.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것도 가중평균이에요. 내 돈 비율, 남의 돈 비율. 됐나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됐죠? 그럼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533쪽 보십시오. 533쪽에 21번을 보세요. 21번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묻고 있죠. 수익환원법에 의해 계산한 가치, 이 소리는 수익가액은, 이걸 묻는 거예요. 맞나요?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치, 이렇게 하면 수익가액을 물으면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환원율 분해 순수익, 순영업소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수익은 대체로 계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가유순조로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관건은 뭐예요? 환원율, 환원율. 환원율 계산을 하려고 하면, 보세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걸 떠올리라고요. 예. 네, 환원율 구할 때,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문제에서 토토건건으로 제시를 하면은, 자료를 보면은, 토지나 건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보이죠? 그러면 환원율을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토토건건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21번은. 풀이 요령을 알려야 돼요. 지금 계산 당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어떤 자료를 제시했느냐에 따라 토토건건으로 풀지 지지저저로 풀지 부저저로 풀지만 확인하면은 가중평균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이거는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계산하는 게 쉬우니까 이게 뭔지만 파악이 되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요. 됐나요? 그러면은 21번은 뭐로 푸는 거라고요? 토토건건으로 푼다고요. 자, 근데 그 위에 20번을 보세요. 여기는 뭐만 묻고 있어요? 환원이율만 묻고 있죠. 그럼 자, 또 토토건건부터 시작해 보세요. 토지 건물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야죠. 지지저저로 갈 거냐 부저저로 갈 거냐. 근데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라 그랬죠. 그럼 저저에서는 구별이 안 돼. 요거 확인해야 돼, 요거. 이걸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지분배당률이 있느냐 부채감당률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지분배당률 있어요, 없어요? 지분배당률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부채감당률은 보이나요? 부채감당률은 보이죠.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했잖아요. 그럼 부채감당률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부저저로 가라니, 부저저. 그걸 판단하는 훈련을 하라고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도 쉽게 줬어요, 사실은. 3천만 원 나누기 1,500만 원 하면은 금방 몇이 나와요? 3천만 원 나누기 1,500. 두 배잖아요, 두 배. 두 배잖아요. 몇 배인지, 순영업소 부채 몇 배인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 비율은, 남의 돈 비율은 몇 프로? 40%, 여기 40%.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0.177. 다 됐네. 그럼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판단나 하면 곱하면 돼. 이런 것도 보세요. 428, 동그라미 안에 돼. 428이죠. 끝자리만 해보세요. 872, 56. 끝자리가 6이죠. 끝자리가 6인 거 한 개밖에 없죠. 3번밖에 없네. 끝자리만 알면 되니까. 맞잖아요. 지금 끝자리만, 요 끝자리만 곱할 때 요 동그라미 빼고 끝자리만 곱하면 428에 872, 50이 끝자리가 6인 거는 그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경우에 따라. 됐나요? 그러니까 그 계산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수익가액 계산할 때 문제는 순수익이 문제예요? 환원율이 문제예요? 환원율을 할 때 토통건 지시저자 부저자 자료를 보고 그것만 빨리 판단하는 훈련만 하면 된다고. 됐나요? 자, 근데 22번 넘어가 보세요. 22번 가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하는 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 생활시설의 수익가액 묻고 있죠. 또 수익가액 물으면은 뭐가 관건이에요? 환원율. 자, 순수익은 가유순 하면 돼요. 예? 그럼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그것부터 찾으라고. 환원율을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순수익은 가유순으로 가야 되니까 환원율은 어떻게 해? 자료 보세요. 환원율 환원율이 문제 있죠? 있으면 뭐야 이거? 땡큐지. 땡큐. 환원율 줬으면 땡큐. 다른 거 안 봐도 되지. 환원율이 골치 아픈데 지금 환원율을 줘버렸잖아 문제에서. 이런 건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 순수익만 계산하면 된다고. 가유순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계산 문제는 그 계산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훈련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구조만 파악하면은 이게, 아, 이거는 문제가, 우리는 이제 수익가액 계산할 때 얘가 문제고, 정액법 계산, 그 저 앞에 감가수정, 정액법에서는 몇 퍼센트 남는지를 빨리 봐야 전체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하는지 보는 거고, 그 계산 문제마다 이 그 풀이법의 키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실마리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계산 문제는 됐나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계산은 나중에 연습하면 되니까 요령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는 지난 순환에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해야 돼요. 맨 끝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539쪽부터 546쪽까지 한 7, 8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인데요. 그 7, 8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판서에 하나 가득 쓰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 가득 쓰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최근 10년간 출제된 문제의 약 80-90%가 해결이 돼요. 단 조건은 여기 판사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판사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듣지 않았는 거는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특히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오면은 내 알 바 아니다. 일단 지나가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은 지나가고 여기서 들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들은 것도 어설프게 알고 버리기도 많이 버리고 이러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뭐 에듀윌이나 방문각 다른 데는 이게 20페이지, 30페이지예요. 교재 비문서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일단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예, 그 취지를 기억하는 게죠. 취지. 이게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예, 일단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요. 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합니다. 토지 가격을 공시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서 공시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의 뭐 형상이나 또는 방향이나 지세나 이런 것들로 봐서 주변의 다른 토지를 대표할 만한 토지를 뽑아놓은 거를 표준지라고 해요. 전국에 약 4천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요. 그걸 좀 평가를 해주라. 그러면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산정할 때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함께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요 두 개 자료를 관할 시군구장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군구장은 그 소속 공무원한테 요 자료를 줘서 주변의 다른 토지를 계산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시군구장이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공무원한테 시켜 하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는 누가 한다 그래요? 시군구장이. 요건 누가 해요? 직접 하는 거 아니라도 국장이 한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전문가. 공무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 요 표보고 한다고, 표보고. 무슨 평가면, 토지 가격 비준표가 무슨 평가면, 자, 여기 표준지가 100만원짜리가 있어, 제곱미터당. 자, 요 옆에 있는 거는 저쪽 방향이 저쪽으로 보고 있어. 보기를, 얘는 남향으로 보고 있는데, 쟤는 동향으로 보고 있어. 그럼 남향으로 보고 있는 표준지가 제곱미터당 현재 100만원이에요. 그럼 동향으로 보고 있는 거는 남향보다는 가격이 조금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0.98 하라고 표로 다 작성해놨어요. 그 뒤에 있는 북창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곱하기 0.95. 이렇게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다른 토지가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 곱하기를 0.95, 0.98, 0. 이렇게 다 숫자가 되어 있고요. 비율표가 있어. 또 지세에 따라 표준지는 평지인데 옆에 토지는 완경사야. 그럼 곱하기 0.9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작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는 하게끔, 전문가가 하는 만큼의 정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 가능한 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나머지 다 하려면은 한두 끝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일단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돼. 누가 주체. 자, 근데 주택 가격은 단독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으로 나눠요. 단독 주택은 천차만별이어서 다시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나눕니다. 여기도 또 비준표가 있겠죠. 요거 누가 하고요? 국장이 하고요. 개별주택 가격은 시군구장이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도 질문합니다. 이것도 질문해요, 질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얘도 묻는다고. 판사하는 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눠요.
얘는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뭐 박스 안에 설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연립다세대 요 동그란데 아파트 들어가는 거 봤어요? 전부 다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죠. 네모 박스 안에 설계 도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미 표준화가 돼 있어요. 표준화가 돼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표준화가 된 거는 힌트. 표준화가 된 거는 국장이 뒤치다거리만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표준화 된 거는 뒤치다거리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그냥 하면 돼요. 됐나요? 비주거용 부동산,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 공장, 창고 이런 것들. 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있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다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으로 나누어요. 이거 누가 하고요? 비주거용 개별은 집합부동산은 국장. 얘도 표준화가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주체가 공통점이 보이죠? 개별 셋 빼놓고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개별 셋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효력이, 효력. 어디다 써먹느냐, 이 말이야. 뭐 할 때 써먹느냐? 뭘 할 때 써먹는다고요? 세금 매길 때. 자, 세금은 표준지 또는 표준주택, 표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표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표준으로 선정된 거는 전부 다예요? 일부예요? 일부잖아요. 일부. 그럼 나머지를 세금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세금을 매긴다고 할 때는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다 계산이 되는 건 뭐예요? 이건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 가지고 세금 매겨야 돼. 물론 100% 다는 아니에요. 국공유지는 개별이 없을 수 있어요. 국공유지는 개별 산정 안 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국공유지는 개별 산정 안 한다고. 그럼 세금을 매길 이유가 없잖아요. 지주머니에 있는 거 지주머니로 옮기는데 그걸 그 짓을 왜 해? 그럼 비효율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개별 계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달리 말하면은 개별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결국은 표준이라는 단어 나오는 얘네들, 표준 이 셋은 세금 얘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과세 기준이 된다, 표준에서 과세 기준이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다고. 아시겠어요? 표준은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럼 과세 기준이 된다는 말이 나오려면은 개별 나올 수 있죠. 집합 나올 수. 방금 얘만 나오면, 얘는 세금 매긴다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거는 세금 얘기 매긴데 다 나올 수 있다고. 다 계산된다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전수조사라고. 표준 개별 안 나눈다 그랬잖아요. 표준 개별 안 나눈다는 얘기는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다 안 나누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나누고. 계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까지 공시해야 돼. 얘하고 얘는 4월 30일까지. 요 둘은 다 계산한다고.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살면은 이제 5월 초에는 이제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들 집값이 얼마인지. 이때까지 4월 30일까지 공시하니까. 어저께 나왔는데 뉴스. 공부한다고? 공부를 안 하다가. 뉴스
누구는 뉴스를 못 보고 누군 뉴스를 보고. 어제 16% 올랐다 그랬죠. 개별 공시가격이 16%. 그게 나온 뉴스가 나온 게 뭐 때문이겠어. 이게 지금 작업은 끝났다는 얘기죠.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 여기 4월 30일까지. 그럼 얘는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4월 30일까지 하려면 얘를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거 보고 작업할 거 아니에요. 얘는 1월 말까지야. 석 달간의 시간을 준다고. 왜냐하면 얘 이 신청 기간이 또 있거든. 30일 동안 이 신청 기간을 두고 이 신청을 받거든.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니까 석 달의 여유를 둔다고. 됐나요? 얘는 2월 말까지고 얘는 5월 말까지야. 개별 공시지가. 위에 있는 주택을 먼저 하고 밑에 있는 땅을 나중에 해요. 2월 말, 5월 말. 됐나요? 자, 요즘 이런 얘기 한다. 4월 30일까지. 얘는 다 해야 된다고, 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금 매길 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얘네는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온다. 표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오고,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오고,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온다고. 흰색은.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오는 것들은 개별 또는 공동, 집합 이런 말들은 세금 얘기가 나올 때 등장하는 것들이라고. 표준이 나올 때는 세금 얘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럼 언제 나올까요? 언제? 표준은 여기도 비준표가 있겠죠. 표준은 언제 나오느냐? 요거 어디다 써먹어요? 요거 계산할 때 써먹는 거지. 얘는 딴 데 안 써먹고 요거 계산할 때만 써먹는다고. 요거 언제 써먹을까요? 요거 계산할 때 써먹는 거지. 그것 때문에 표준한 거 아니에요. 모두 다를 전문가한테 의뢰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수수료가 너무 많이 지급되고 하니까, 요거 계산하기 전에 미리 요거 해서, 요거는 이제 공무원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먼저 해놓고. 요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계산하는 이유가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얘도 뭐예요? 얘도 뭐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써먹겠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얘만. 근데 중요해요. 자,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표현이 가장 키워드는 세금이죠. 세금이잖아. 세금인데 문장을 만들어서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낼 때는 세금 이렇게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문장을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은 공적기관에, 여기서 공적기관이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과세 등 업무, 이렇게 나와요.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과세 등 업무예요. 세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금, 사용료, 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세 등 업무 관련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됐나요? 키포인트는 이거라고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계산하든 과세표준, 세금 매길 목적으로 이 말이에요. 세금 매길 목적으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계산하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든 이 계산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이 계산해 놓은 건 누가 해놔요? 지적 관련 공무원들이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세금 매길 때는 누가 해요? 세무공무원이 한다고. 세무공무원이 말이에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매길 때고 과세표준 있잖아요. 그거를 매기려면 지적 공무원들이 계산해 놓은 요 놈들을 이용해서 세금 매긴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됐나요? 얘네들은 누가 산정해 놨고 지적 공무원들이 계산해 놨고 지적 공무원들이 4월 30일까지 해 놓잖아요. 요거는 5월 31일까지 하잖아요. 아, 요게 4월 30일. 요거는 지금 이거는 뭐 중요도가 좀 낮아. 이거는 얘는 30년 다 됐고, 시행한 지가. 얘는 10년 좀 됐고, 얘는 2년 됐는데,
예, 얘네들은 지금 4월 30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재산세를 언제 내요? 7월 15일쯤 내잖아요. 그리고 또 토지분인가 9월 달에 내잖아요. 그거 계산할 때 이거 보고 한다고. 이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 공동, 이건 5월 31일까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7월 보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토지분 계산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공적기관의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해요. 뭐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세금의 기준이 됐나? 세금의 기준. 세금 얘기 나오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요? 마찬가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공적기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과세 등 업무 관련. 주택가격 산정기준. 됐습니까? 요것밖에 차이가 없죠, 지금. 여기는 주택가, 여기는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구체적으로 세금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세금,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거 있죠.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거 계산할 때 써먹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만 추가를 해서요. 여기는 이제 한 줄이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효력이 있어요. 가격 정보 제공. 여기는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입니다. 됐습니까?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면, 정보 제공. 요 흰쪽에는 세금하고, 그러니까 세금의 기준인데, 요 밑에 둘은 이 말이에요. 얘는 아니에요. 밑에 둘은 정보 제공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정보 제공이. 됐나요? 자, 근데 이제 파란 거는 뭐 할 때 써먹는다고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공적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다. 표준주택 가격은 공적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다. 여기만 등장해요. 그럼 요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 공시가 산정 기준에 다 똑같이 하면 되죠. 요거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있다는 얘기는 공적기관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자, 앞에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 했죠. 공시지가 기준법에 표시지가 했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지가 했잖아요. 사정보정 없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업자든 공적기관이든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돼요. 토지 가격 산정하는 경우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이 의뢰를 해서 이거 땅 가격 계산해 주세요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되고. 자, 토지 비축제도 들어보셨죠? 토지 비축제도에서 토지 매입하려면은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수용하면 보상금 줘야죠. 그때도 또 환지, 채비지 이런 거 하려면은 다 가액을 계산을 해야 환지 처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토지 가격 산정해야 돼요. 보상금을 주든 뭐 채비지 환지 계산하든 토지 은행 제도에서 비축하든 갖고 있던 거 매각하든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전부 다 뭘 이용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얘는 토지 가격 계산하는 거 아니죠? 얘는 토지에 부과되는 금액 계산할 때는 뭘 이용하고? 개별 공시지가 이용하고.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뭘 이용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모든 토지가격 산정할 때는 그게 감정평가업체든 공적기관이든 됐나요? 거기에 지가 정보 제공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 밑에서는 흰 데 있다면 흰 것에 파란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 제공이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정보 제공이 표준에 없잖아요. 개별 공동, 개별 집합에 있잖아요. 근데 정보 제공이 요거는 표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에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돼요.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 이게 지난해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늘 수업은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출제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아무튼 정보 제공은 토지는 표준에 와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뭐 할 때 사용한다 아까 했죠? 요거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할 때 이용하고 요거는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할 때 이용하고 그럼 끝이에요. 자, 요것이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근데 플러스 기타 사항 몇 가지만 했어요. 기타 사항 몇 가지만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 알면은 지금까지 출제된 거 한두 문제 빼고 다 맞춰요. 그러니까 버릴 건 할 수 없어요. 그 예, 아주 지엽적인 거 묻는 건 할 수 없어요. 예, 기타 사항이 뭔가 하면은 공시 기준일.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에요. 매년 1월 1일. 다음에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공시일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공시 기준일은 언제적 가격인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시일은 그걸 언제까지 공시하느냐 이거예요. 공시일은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 4월 30일까지. 오늘까지. 언제 가격을? 1월 1일 가격을 오늘까지 공시한다고요. 업무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1월 1일 가격입니다. 공시하는 날짜와 공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개별 공동은 4월 30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는 아까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5월 31일까지. 밑에 있는 땅은 나중에, 위에 있는 건물은 먼저. 건물 4월 30일, 땅은 5월 31일. 다음에 얘네들은 모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모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8가지 모두. 이의 신청은 30일 내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전자서면도 돼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돼요.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주체한테 하는 거예요, 주체한테. 개별은 시군구장, 나머지는 국장. 됐나요? 자, 그러면, 요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은 세금 어떻게 매길까요?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은 개별이 계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개별이 안 되어 있죠? 그럼 얘네들은 세금 못 매기겠네. 세금은 항상 개별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세금은 개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표준을 이용해서 과세 등의 기준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은 개별이 계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세금 매기죠? 곱하기 1 해서 똑같은 거니까. 누가 수정해요? 전문가가 해놓은 표준을 공무원들이 바꿔? 그래서 법조문으로 만들어놨어요. 항상 세금은 뭘 기준으로 매겨야 되니까? 개별을 기준으로 매겨야 되니까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은 개별이 계산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표준 부동산 가격을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본다라고 법조문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표준은 공문이 따로 건드리지 않아도 곧 뭐가 돼버리니까 개별 가격이 돼버리니까 거기에도 세금 매길 수가 있어요. 항상 세금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개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절대 표준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세금 매길 때.
아시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틀이 간단하다고. 세금 매길 때 표준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 다른 얘기 나올 때는 세금 얘기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보 제공은 밑에 저 터지는 표준의 정보 제공이 있지만 주택이나 비주구형은 개별 공동, 개별 집합에 와 있다는 거. 됐나요? 기타 사항 공시 기준일, 공시일은 중요도가 좀 낮고요. 이 신청 모두 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표준으로 선정된 거는 개별로 본다는 거. 됐나요? 자,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됐죠?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모두 끝났고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정리된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